그 지금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이 응답하라 1988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27년 전입니다. 1980년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가난한 동네를 배경으로 이제 그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이제 이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정, 또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이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정, 뭐 이런 이제 서민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딱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 구현해내는 그런 그 드라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를 않고, 또 경제적으로 뭐 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일도 없고, 서로 그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고 또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이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탤런트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유심히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에 이렇게 그 열광을 하는가?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너무 각박하고 남을 돌아보고 이런 게 없어졌다 보니까 그 60년대, 70년대 그 오랜 우리의 기억들이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 집주인, 그 여주인은 여러 번 이런 멘트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세입자가 얼굴이 조금만 어두워도, 왜? 돈 때문에 그래? 돈 빌려줄까? 돈 필요해? 그런 모습 자체가 이 마음을 참 훈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속 먹어요. 거기 동네 사는 그 청소년 애들도 모였다 하면 하여튼 막 라면을 끓여가지고 막 계속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건 내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 드라마 그 각본을 쓴 작가가 이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니까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그 마을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던 그 모습이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드시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그것도 누구, 그 당시 대표적으로 소외받고 그 관로밖에 인간으로 취급받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먹는 것을 즐겨하시던 그 이미지를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20절에 나오는 이 한 문장 때문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한 문장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 그냥 뭐 감질나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요깃거리만 내가 좀 제공해 줄게, 그냥 배만 약간 허기만 채우고 집에 가서 먹으라가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예수님의 그 풍성함, 또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여기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구절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도 이미 막 넘치도록 구했는데 우리가 원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도 지금 밥상이 나오네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은요, 우리 이런 고민에 빠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시고 이렇게 다 배불리 먹고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빈곤한가? 난 왜 영육간에 날마다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허덕이며 그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그 아동학대 그 관련 기사 다 보셨죠? 세상에 그 어린 11살짜리 여자아이가 2년 동안 집에 감금되다시피 해가지고 굶주렸는데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얘가 그 배고픔을 못 견뎌가지고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을 쳤는데요. 경찰에서 이 아이를 임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11살짜리 아이가 키가 120cm랍니다. 이 키는요, 우리나라 7살 아이의 평균 키랍니다. 몸무게가 11살짜리 아이가 16kg인데 이 16kg은 우리나라 4살 아이 평균 몸무게랍니다. 정상적인 우리나라 11살 아이들 평균 몸무게가요, 39kg가 정상이래요. 39kg라 해야 되는 이 아이가 못 먹어가지고 16kg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주일 뒤에 나온 기사 중에 굉장히 제가 의미를 가지고 본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빠 학대 피해 탈출한 영양실조 11살 딸, 콤마하고 일주일 만에 몸무게 4kg 늘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에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16kg 하던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20kg가 돼, 20kg.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이 아이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던 그 영역을 배관 가스를 타고 벗어났더니 4kg은 일주일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우린 날마다 영육간에 이렇게 허덕이고 빈곤하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도 이 영역을 벗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탕자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까? 이 자각에서부터.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죽어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 궤도를 이탈한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탕자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자각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서부터 아들로서의 풍요를 되찾는 거란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본문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던 이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 났는지를 성경이 강조하는데, 빈들이랍니다. 빈들. 그것도 밤중이에요. 빈들은 결핍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핍의 상징인 빈들에서 다 배불리 먹고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길에는 결핍의 상징인 빈들에서도 다 배불리 먹고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탕자가 자각했던, 그리고 이 11살 어린아이가 결단했던 영역을 벗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이 자기의 영육 간의 풍족함을 감사하면서 다 배불리 먹고 이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풍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느냐?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응수합니까? 참 초라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이 16절과 17절이 이게 오늘 참 한국교회 참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네 영성이, 네 깊은 묵상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것을 통하여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고개 푹 숙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애 도시락, 5천명은 고사하고 어른 하나 배를 채울 그런 양도 안 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없는데요. 줄 게 없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민망한 요구를 하십니까? 다 아시면서. 알잖아요, 주님. 제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왜 이런 민망한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 이유를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결핍을 자각해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17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18절에서 대안을 주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은 재료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인생의 재료는 뭐 그렇게 화려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어린애 도시락 같은 초라한 내 인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인생의 그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아둥바둥하면 어린애 도시락으로 끝난 인생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걸 자각하기 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그 앞에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에게 궁핍은 축복이에요. 그가 궁핍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궁핍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자각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우리 아들 잘 못 키우겠다. 내 능력으로 내 딸 제대로 잘 키울 수 없다. 나는 오병이어는 고사하고 손에 들려진 어린애 도시락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각할 때 두 갈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하고 우울하고 열등하게 살아가시든지
내 그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 오병이어를 만드는 기적의 도구가 되시든지, 주변에 둘러보면 후자의 인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위 둘러볼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7년 전에 안식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풀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한 10달 시간을 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미국 도착하자마자 첫 예배. 왜 이 감회가 새로운가 하면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렇게 10달씩 막 장기적으로 미국 생활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미국 도착하고 첫 예배를 드려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는데요.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회한에 빠졌습니다. 내가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명문대학을 내가 나왔더라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문직에 내가 그렇게 내가 종사할 수 있었더라면, 그럼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짚고 올라가서 그날 내린 놀라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노력의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 지금의 저보다 영적으로 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제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영어 잘 못해도, 제가 명문대학을 못 나왔어도, 하나님, 제가 뭐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결핍한 인생이지만 이 어린애 도시락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주셔서, 그날의 결론,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영어 못한 것도 감사하고. 내 자꾸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난주 우리 직원이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영어 못하세요? 어느 정도 못하세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5,000명분을 먹일 수 있는 도시락 회사 사장이어서 여러분에게 의시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어린애 도시락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연약함, 그래서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것은 이건 축복이 될 수 있는 궁핍. 이 결핍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년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간지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2016년. 이제 전교인이 성경을 암송하고, 전교인이 성경을 통독하고, 전교인이 성경을 필사, 손으로 쓸 때랑 또 눈으로 볼 때랑 암송할 때랑 다 맛이 달라요. 이제 큐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이런 그 암송 카드를 드릴 거예요. 매주일 이제 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다음 주일날 1월 첫 주일을 받아가셔가지고 한 주일 동안 전 교회적으로 이거를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중에 다 암송하실 겁니다. 다 주님 앞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암 기력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시편 1편 1절 2절을 지금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제왕절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암송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미리미리 이제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품 세 가지를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걸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 중에 첫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군중들이다 뒤집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린애 도시락을 가지고 여자 빼고 애들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가나면 이 기적을 보면서 그 군중들이 다 그냥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면 좋겠다. 이런 지도자면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모시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 소리 지르며 환호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얘들아 빨리 짐 싸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좀 즐기시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기에 막 군중들이 막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해지신 거예요. 아, 나 여기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고난받으러 왔는데, 와,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왕 삼으려고 하니까 뭐 십자가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내가 왕이나 돼야 되겠다. 막 마음이 흔들리셔가지고 여기 더 있다간 내가 타락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급히 도망가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신격 모독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천박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좀 띄워주신다고 우쭐하고 뭐 왕 삼는다고 뭐 초심 잃어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계셔도 흔들리지도 않으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막 깜짝 놀란 듯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느냐고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았던 무서운 진리가 뭐냐? 그 주님의 그 모습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앞으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네게 열광하고 사람들이 네게 박수치면 위험한 상황이야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야 돼.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몇 가지 지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걸 깜빡해서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자꾸 주목을 받아요. 자꾸 칭찬이 많아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또 올립니다. 아, 이거 지금 나한테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러분이 또 오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그 지침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갔더니 막 저를 막 칭찬한다고 치자고요. 뭐 거의 안 하지만 한다고 치자고요. 어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멍멍. 멍멍. 아, 그 저분 소리가 개소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은 지금 너무너무 그 자기의 교양과 인격으로 저를 이렇게 덕담으로 세워주시지만 나는 그 말을 의미 없이 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저를 칭찬하든 속으로 이걸 멍멍, 멍멍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기 지난 한 해 동안 좀 칭찬을 많이 들었던 순장님 계세요? 여러분 자꾸 주변 사람이 칭찬하는 성가대원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때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들이 당신을 열광할 때 거기에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는데 뭘 들었나 보니까 바로 그 앞에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심각한 말씀을 들었네요. 그 못된 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뱉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참수당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인간적으로 이게 위기의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품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흔들흔들거리세요? 뭐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30분 전에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깡충깡충 뛰다가 뭔 소리 한마디 듣고 나면은 급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우울하고 이게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정이 그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치느냐?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적한 시간을 내서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확보해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예수님은 이 긍휼하심의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보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당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군중들이 막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일을 겪거든요. 너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은 그걸 내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힌트는요, 14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중요한 건 이 원어가 이걸 뭘 뜻하느냐예요.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스플랑키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부 장기들이라는 복수형 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예수님께서 지금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께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내장을 쥐어 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결혼 생활 20년이 넘어가고 나니까요, 이제 뭐 아내하고 막 애틋한 로맨스 이런 건 없습니다. 신혼 때는 교회 도착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잘 왔어요 전화하고, 12시 되면 점심을 꼭 챙겨 드세요, 퇴근하기 전에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사갖고 갈까요? 그렇게 한 20몇 년 저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교회 출근해서 집에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아시죠? 제가 퇴근하면서 뭐 사갖고 갈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안 합니다.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잘 사 먹어요. 미국 집회 열흘 가 있으면서 전화 한 번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 애틋함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제 아내가 한 그 말, 여보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100% 내 동의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젊은 청춘들의 그 불타는 사랑은 다 식었는지 몰라도요, 감정을 식었는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이 주님의 긍휼하심, 제 아내가 저를 긍휼하게 보고 제가 제 아내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면서 부부관계가 훨씬 깊어졌어요. 교회가, 가정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주님의 이 긍휼하심,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장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고통으로 보는 눈.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비판은 잘하는데, 지적은 잘하는데 주님의 이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세월호 유가족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는 크리스찬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깨져요. 만날 때마다 저는 어떨 때는 2시간 내가 꾸지람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고. 한 번은 안산의 합동 분향소 옆에 그 예배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다는 아니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써도 괜찮느냐, 자문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가족들 앞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자마자 막 엄청 깨졌습니다. 막 그냥 직격탄을 막 쏘아대는데요. 이 부목사들하고 같이 가놓으니까 더 민망하더라고요. 거기에 푹 숙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날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분들이 지금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이 마음을 쏟아내야 되니까 저는 그날 이사야 53장 5절에서의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먼저 주님에게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 성도 누군가가 저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쏟아붓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저한테 퍼부어가지고 그 상한 성도님 마음이 치유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걸 제가 시시비비로 가리지 않고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닙니까? 너무 논리정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아내를 보셔야 되고요, 남편을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워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저는 발견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했을 때 자기들의 결핍을 자각해야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적의 사건에 제자들을 동참시킴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19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니들이 주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갖다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영광은 제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부담이지만 사명은 주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저는 이 주님의 이 배려의 정신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목회하는 내내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주님이 무덤가로 가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저는 이 장면 이렇게 상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러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돌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돌은 니들이 옮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마. 저요, 죽은 나사로 못 살려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 하나도 못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커녕 암만 안수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병든 환자도 잘 안 고쳐져요. 저 주님이 기적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제게 요구하신 거 누가 나보고 오리까지 가라 그러면 십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마. 무덤에 돌 네가 옮겨라. 나사로 내가 살려내마.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이 명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저는 전율이 느껴지며 이걸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인생의 비극은요 첫날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풍성하게 다 배불리 먹고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사명 아닙니까? 저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 뭐라고 내년에 또 한 교회가 분리개척해서 네 번째 분리개척이 되는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신년 첫 예배 헌금으로 이 분리개척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다 할 때 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분리개척이 컬처 투게더라고요. 성남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우리 재능기부 악기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그 자기 공간을 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에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원래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우리 교육관 10층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죽전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교회로 잘 자라고 있는데 6개월만 더 연장해 주세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안 된다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컬처 투게더에서 그럼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인터넷에 위치를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많이 따라가시고 헌금하시고 좋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기적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이 표현만 머리에 담으시면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두 가지 이 축복이 2016년 새해에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기도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셨던 주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후렴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의 평정심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두렵고 아버지 저는 교만하고 아버지 저는 누가 조금만 죽겠어요 뭐 우쭐해져가지고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큰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후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님 것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 마음에 깊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거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며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울분이 많았고 우쭐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안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쓸 것 아시는 주님 다 배불리 먹고 그런가 하면 네가 가서 저들을 먹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다 배불리 먹고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따라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맘 다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웠던 기억들도 많고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았는데 탓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새로운 희망은 없고 손에 잡히는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회복이듯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이 능력을 아십니까? 선포합니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찾을 때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이 평안을 아십니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어떻게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복이 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이 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